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이민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률서기관 유덕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생긴 이민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이 영상은 법률 자문이나 조언이 아니며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선 이민법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USCIS, CBP, ICE, 미국 국토안보부 DHS 하나에 세 가지 이민정부기관이 있는데요. 이 세 기관은 모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SCIS, 미국 이민국은 이민 혜택과 미국 시민권 신청을 총괄하며 ICE, 세관 집행국은 이민법 집행을 하고 있고 CBP, 관세청은 국경 보안을 담당합니다. 행정명령,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기관 혹은 개인을 상대로 일정 행동을 취할 것을 명령하는 대통령 권한의 일종입니다. 이민자와 비이민자.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자와 비이민자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민자는 영주권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미국의 거주를 목표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칭하며 반대로 비이민자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로 규정합니다. 비이민자의 예를 들면 유학생, 임시노동자, 그리고 여행객이 있습니다. 공적 부담. 보통 비자 발급, 입국 허가, 영주권 신청, 체류 자격 신청, 체류 연장 신청,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은 재정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부담이 될 거라고 여겨지면 입국 불허 대상인 상태가 되어 요청한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중요한 용어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현재 미국 이민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 질문들 중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민국이 문을 닫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출한 이민 관련 서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USCIS는 2020년 3월 18일 대면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였으며 자택 체류 명령이 더 연장되지 않는 한 6월 4일 또는 그 이후에 사무실을 다시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면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모든 지문인식 예약, 귀화선서식, 그리고 인터뷰 일정이 조정되었으며 90일 이내에 조정된 일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USCIS 문의센터에 연락하실 수 있으십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면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업무는 계속 제공되고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민 신청서 또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체류 기간 만료 전 미국에서 출국을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 연장 혹은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미국 관세청 CBP는 4월 17일 2020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30일 연장 신청을 허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며 체류 기간 만료 이전에 CBP 입국장 혹은 USCIS 문의센터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자 입국 중단 행정명령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0년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이 행정명령은 4월 23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60일간
유효하며 후에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발효일을 기준으로 영주권 및 여행 서류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 미국의 이민자로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이미 영주권이나 여행 서류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다음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자로 입국하려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H1B와 같은 비이민자 자격으로 미국 입국을 원하는 개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급된 유효한 이민 비자 또한 미 국무부에서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후에 귀화 또는 영주권 갱신에 영향을 주나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민자 사회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면 혹시 후에 영주권 갱신이나 귀화에 영향이 끼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적 부담에 따른 제한은 신규 체류 신청, 비자 신청, 체류 자격 변경 혹은 연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귀화를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4일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공적 부담과 관련한 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은 공적 부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USCIS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검사와 치료와 관련한 내용 또한 공적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